160쪽부터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물권의 공시제도,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능, 등기제도의 목적, 이런 것들은 민법 물권편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민법 물권편에서. 그래서 11월 달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공시법령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도출한다고 했죠. 헌법에서 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법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간정보법은 통치 구조에 관한 법이에요.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되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바로 전 국토가 될 테고, 전 국토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 등록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통치구조에서 도출되는 법입니다. 요 기본권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었고, 이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등록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가 수집 등록할리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된다고 했죠.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가 될 텐데, 사법부는 별도의 등기소를 설치해서 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관리한다고 했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으로서 우리 시험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게 될 텐데요.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테고,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된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예요. 권리에 관한 정보.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건물의 표시와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지번,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다섯 가지를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외웠죠? 소, 지, 종, 구, 면. 이렇게 외웠죠? 등기부에서는 요세 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는 칸에 종류와 구조와 면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건물 내역이라는 칸에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게 돼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지지면 이렇게 암기를 하신 적 있죠? 소지지면. 그렇죠? 그래서 소지종구면, 소지지면 이렇게 암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한다라고 했고요. 표제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에 관한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정보고, 주된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권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라 하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권리에 관한 정보에서 정보라 하면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권리에 관한 정보에서 정보라 하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보전의 의미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이전은 한자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자는 옮길 이자고 전자는 구를 전자예요. 내가 가진 권리가 전부 다른 자에게 굴러가서 이전되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불렀고요.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것, 소멸은 없어지는 것,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여섯 가지가 바로 권리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보전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죠.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정보, 즉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구는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뭐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든다면 전세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거는 전세권에 쓸 수 없죠.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죠. 전세권은 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전세권 변경, 전세권 소멸, 전세권 처분 제한.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소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 처분 제한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표제부, 갑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니까 부동산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건물과 토지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가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는 공시기능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눠서 편제해서 관리한다고 했죠. 이거는 별도의 등기부가 아니라 똑같이 건물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일반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기본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출제되는 등기부고 요것과 요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가 상급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등기소는 등기관과 기업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셋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렇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또 하나는요.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요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원. 지원 안에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계. 그래서 이 등기계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도 등기계라는 부서를 가진 이 지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죠? 등기구 그리고 등기과. 그래서 요 셋을 넓게 보면 등기소, 강의의 등기소라고 불렀는데요. 고등법원에는 등기과가 아예 없습니다. 고등법원에는. 그러면 고등법원은 넓게 보면 강의의 등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셋만 강의의 등기소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느냐?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국민의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도 등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법원 등기과에 자주 전화했던 거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네, 제가 초짜 강사일 때 등기법이 너무 어려워서 네, 주변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선배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모르신대요. 거의 다 모르신대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대법원에 전화를 합니다. 등기과에. 전화를 해보면 처음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30분 후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30분 후에 다시 전화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30분 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겠죠. 한 다섯 번이 넘어가니까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 끊어버렸습니다. 네, 공식법 강사라는 얘기를 못하고 확 끊어버렸는데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 등기과 공무원들도 대법원 등기과 공무원들도 네. 여하간 대법원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대법원은 등기과는 있지만 일반인의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강명시는 강명시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명시법원 그래서 강명등기소가 수원지방법원 이거 안산인가요? 안산지원 그 다음에 강명시법원 그 소속하에 강명등기소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 이 시군법원은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등기소는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요것만 넓은 의미의 등기소예요. 시군법원도 넓은 의미의 등기소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안되고 시군법원도 안되고 그래서 요 셋만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둘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지정직 등기관 둘이 있었습니다. 지정직 등기관. 이 당연직 등기관은 소장 또는 국장, 과장, 계장 직위의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당연하게 등기관이 돼서 당연직 등기관이 됩니다.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관은 이자를 얘기해요. 지정직 등기관을 지정직을 생략하고 그냥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4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 서기관 그 다음에 5급부터는 등기공무원이 행정직과 등기직으로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5급부터는 그래서 1, 2, 3, 4급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법원서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5급부터는 이게 직렬이 둘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이 등기직은 등기직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누가 지정권자냐? 여기에 출제가 돼요. 이것보다는 지정권자가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누굽니까? 지방법원장이나 지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이걸 자주 물어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봅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 시험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요게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에 갑은 이러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축 허가 명의를 누구 명의로 받았건 관계없이 무조건 신축한 자가, 즉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것을 법률용어로 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공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를 공시방법이라고 부르죠. 이 건물의 공시방법은 뭡니까?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존재하는 소유권을, 갑에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보전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이 보전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일반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보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공시방법을 갖추는 등기, 이를 보전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전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전등기 순위번호가 보통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등기부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두 번째, 이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능. 세 번째, 이 건물을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는 권능.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세 가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권리는 세 가지 권능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갑은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설정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이를 설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때 요 권능을 떼어서 요 을에게 권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을은 용이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용이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용이 물권은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용이 물권. 그 다음에 요 권능을 떼어서 요 을에게 권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을은 처분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처분 물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때 이 처분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을이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면 자본주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국민 개개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소유권자만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엉뚱한 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면 소유권의 본질적 기능이 침해돼서 이건 자본주의 본질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반드시 국가가 개입되는 처분이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경매 절차를 통한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담보 물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담보 물권이 바로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이.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제공받죠. 맞습니까? 그런데 빌려준 돈을 변제계에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합니다. 그러면 처분 대금이 나오겠죠. 경매 대금. 거기로부터 빌려준 돈을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가 바로 담보 물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러면 담보에 포인트를 둬서 이름을 만들면 담보 물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면 처분 물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두 개의 용어를 다 썼습니다. 대학 다닐 때니까 한 6년쯤 전이겠죠. 네.
지금은 거의 이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를. 네. 그러면 용의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리고요. 전세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요. 지역권은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역자는 역할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역지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승역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요. 요 세자 안에는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세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비할 때 그 세자에 돈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전세권은 반드시 돈이 오고 가야지만 이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세금. 그렇죠.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분물권, 담보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 그렇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 그리고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질권. 이 질권은 질자가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인질.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제공한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처분 물건, 담보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특정 권리를 만들어 주고 있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유치권은 설정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등기가 안 되고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담보물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담보물권인데요.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갑이 가진 권능보다 그 크기가 작습니다. 맞습니까? 갑이 가진 크기가 더 적어요.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설정이라는 용어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 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자기가 가진 권능보다 작은 권리를 만들어 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전. 이자는 옮길 이자고 전자는 구를 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능을 전부 굴려서 다른 자에게 넘겨줄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전해 준다면, 즉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해 준다면 이 을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까? 갑이 가진 권능만큼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전이라는 용어를 민법에서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의 주체는 누굽니까? 갑이었죠. 이전에 의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을로. 그래서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취득하는 권리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까? 같은 거. 그렇죠.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러한 권리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리 이상을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이전, 작은 것은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변경.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여기 돈. 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돼요.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전세금이에요. 이 전세금이라는 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자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0억에서 12억으로.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뀌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경. 그래서 전세권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으로서. 없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은 소멸되고 뭐만 남을까요? 아, 그럼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고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속성만 남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소멸 보셨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처분 권능은 소유권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본질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또한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인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압류 다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가압류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이때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보통 작년 지작년 두 회는 출제가 안 됐지만 그 전에 한 10회 정도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등기법이 좀 더 어렵게 나오겠죠. 네, 작년에 가장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상급으로만 출제하다가 작년에서만큼은 중하급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어렵게 출제가 될 텐데요. 어려워봤자 가처분 등기 나올 겁니다. 아마 신탁 등기, 가처분 등기.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소유권은 여기 어디 갔지? 네, 여기 보시면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주로 물권을 얘기합니다. 물권. 물권이 원칙이고요. 물권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유치권은 등기가 불필요합니다. 물권을 얘기하고 일부 채권이 포함될 겁니다. 물권과 일부 채권.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물권과 일부 채권입니다. 일부 채권은 임차권을 얘기해요. 임차권, 환매권. 네. 그러면 물권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독점자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권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본권. 본권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권을 줄여서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요 펜의 의미가 있을 때 본권이에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본권 본래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캔의 의미가 없다면 지배하는 권리가 되겠죠. 이익을 얻는 권리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익을 얻는 권리죠. 그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사실상 지배권, 점유권. 그래서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점유권은 등기와 관련이 없죠. 그렇죠. 점유권은 등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권. 이 본권은 그 존재와 그 종류와 그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직접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지배할 때 직접적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면 이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네,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건 채권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배할 때 그때만 물권이라고 불러요. 독점적 지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하게 되면 갑이 지배할 때 꼭 뭐라고 합니다. 방해를 놓게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면 이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독점적 지배라는 얘기, 아니 배타적 지배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방해를 놓을 때 이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배타적 지배라고 불러요. 배척할 수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구별되는 물권의 특징이 직접 독점적 배타적 지배예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권리는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해요.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가 바로 물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물권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그 물권의 종류가 뭔지, 그 물권의 내용이 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물권의 존재, 종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공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 물건의 종류가 동산이라면 공시 방법은 점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만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 방법, 부동산 등기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유보다는 좀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이라고 불러요. 점유보다는 보다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점유의 추정력이 우리 민법에서 인정됩니까? 점유의 추정력. 2학년 분들 점유의 추정력이 우리 민법에서 인정됩니까? 네? 조문이 있습니까? 조문이. 네? 되는데요. 조문이 있냐고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요. 점유의 추정력이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 인정돼야 되겠습니까? 왜 아니에요? 보세요. 점유와 등기는 어느 것이 좀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입니까? 등기. 그런데 민법 조문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는 근거 규정이 197조인가 200조인가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근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근거 조문은 필요 없을지 없습니다. 근거 조문은 없어요. 없지만 점유에도 약한 공시 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면 보다 완비된 형태의 이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네, 다수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거 규정이 없을지라도. 아,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에서 할 텐데. 여기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은 다섯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다른 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건데요. 대통령이 등기소에 시찰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 플레이 해야 되겠죠. 네,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하는 역할을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 대시 업무를 봅니다. 그 중에서 등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무효, 당연무효입니다. 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수장은, 사법부에서 대빵은 누굽니까? 대법원장. 마찬가지로 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해야 되니까 네, 한 시간 동안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무효, 절대무효입니다. 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당연히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기출됐어요. 이것도. 두 번째, 무엇을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그렇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거죠. 저기 다 써놨습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눠지겠죠.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뭐가 있었죠? 소지, 종, 구면. 소지, 지면. 소재는 뭐 행정구역을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집어는 뭐 토지 번호를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종류는 아파트냐, 빌딩이냐, 또는 단독주택이냐. 이게 바로 종류입니다. 종류.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목재로 지었느냐. 이게 구조고요. 면적은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는 뭐였습니까?
소지지면. 그러면 소지종구면과 소지지면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인 표제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표제부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 권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정보는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 처분 제한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부에. 그래서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는 약간 변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한다고 했죠. 부동산 등기부는 우리 등기법에서 두 가지로 딱 정해놨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다만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눠서 편제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지 멋대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절차는 이거예요.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합니다. 무엇을 접수하냐면 등기신청 정보라는 걸 접수해요. 등기신청 정보가 접수가 되면 등기신청 정보에 제대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를 조사한다라고 불러요. 또는 심사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법원 정식 용어는 심사가 아니라 조사예요. 조사가 이루어져서 등기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없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불러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 기록에 옮겨 적는 것.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옮겨 적었다면 이제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신청 정보의 내용과 옮겨 적은 등기 기록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교합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합 처리. 그래서 좀 이상한 용어는 다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이 교합 처리도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에 옮겨 적힌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교하게 합치됐는지 확인이 됐다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수증 한 장을 발급합니다. 그 영수증의 이름은 등기완료 통지서라는 거예요. 책에 따라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쓰신 책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서가 맞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를 통지함, 등기완료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요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출제를 했다가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단골로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지켜지는데 이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공적인 정보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 또는 기록 자체를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공시되는 정보인 기록된 그 자체 그건 당연히 등기지만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 기록에 옮겨 적는 거 기록하는 액션 이것도 우리 대법원은 등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게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60쪽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거기 물권의 공시 제도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 민법에서도 설명이 될 겁니다. 우측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이 나와 있죠. 이것도 민법에서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등기법에서 설명을 하면 네 했던 걸 또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민법 선생님한테 제가 예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다섯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다섯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관은 둘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등기관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당연등기관, 지정등기관. 그렇죠. 이 지정직 등기관을 지정직을 생략하고 그냥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지정권자라고 했습니까? 첫째 줄 보시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자가 지정권자라는 게 자꾸 출제랍니다. 대법원장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도 아니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서 거기 읽어보시면 될 테고 등기부 그 다음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설명이 됐고 등기기록 자체 또는 기록하는 행위 설명이 됐습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빠져 있는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 안 쓰신 거예요. 여기 원고를 쓰신 분이.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이건 나중에 저절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3쪽을 보시면 등기부의 편성 방법 첫째 줄에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보통 출제되는 건 아닌데요. 교재에 물적 편성주의라는 문구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부럽죠? 네, 강남에 40억짜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30평대가. 네, 이게 나란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나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30평이 무슨 40억이랍니까? 네. 그 다음에 평택에 3만 평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네. 세종시에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려받았다든지, 약간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이 3명 있습니까? 1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가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이를 인적편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세 개.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가 세 개가 필요할 겁니다. 이를 물적편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연대적편성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연대적편성주의 교재에 따라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있고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공무서에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요. 그 다음에 을이 병과 1년 후에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그럼 계약서 있겠습니까? 이 계약서를 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공무서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 마찬가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 공무서에서는 공무란 건 별거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무서에서 계약서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겠죠?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겠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가 그 계약서가 등기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뭐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시험은 이게 이제 물어보게 될 겁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있는가?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 또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이 하나씩 있다고 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물적 편성주의. 우리 공간정보법은 법조문에서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163쪽에 물적 편성주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셋째 줄 보시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문구 있죠. 네, 이걸 밑줄 치십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의 집합건물 등기부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건 이따가 보실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예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신청주의 당사자 단독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현행 등기제도 이딴 것들은 뒤에서 상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심사권 이것도 뒤에서 상세하게 상세는 아니지만 네, 공부할 거고요. 현행 등기제도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 보시는 것이고 거기 5번에 보시면 등기원인 서면에 사서증서성이라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갑은 을과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물권 변동 186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행위는 뭡니까? 이거죠.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불러요. 등기 원인.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등기 원인 증서라고 불렀습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같은 뜻인데 이 등기 원인 증명, 이게 등기 원인이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뭐겠습니까? 매매 계약서겠죠. 그럼 이 매매 계약서는 국가기관이 작성해 준 겁니까? 갑과 을이 알아서 작성한 겁니까? 갑과 을이 알아서 쓴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보통은 사문서죠. 그건 이런 뜻이에요. 등기원인 증서는 등기원인 서면은 등기원인 정보는 사문서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사서증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문서라는 뜻이에요. 사서라는 것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뜻이고요. 등기와 물권 변동, 의사주의, 형식주의 뭐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하시죠. 이런 걸 등기법 시간에 하게 되면 등기법은 한 법무사 시험처럼 한 150강 정도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건 이제 민법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신력이 나오는데 혹시 민법에서 등기의 공신력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물어볼까요? 네, 공부하셨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네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법에서 하셨죠?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도 예전엔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시의 원칙 무슨 뜻입니까? 네? 네!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뭘요? 물권 변동 과정은. 그렇죠. 물권이 변동되는 과정은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공시의 원칙은 물권 변동 과정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공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시 방법은 동사는 뭡니까? 점유. 부동산은 등기. 우리나라는 공시 방법이 존재하니까 공시의 원칙은 인정됩니까? 공시 방법이 있다면 공시 방법을 통해서 물권 변동 과정이 다 공적으로 보여주죠. 따라서 공시 방법이 있다면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시 방법이 있다면 공시의 원칙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동산, 부동산 다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신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공신력이라고도 부르죠.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공신력 같은 뜻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공시의 원칙, 즉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을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을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지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을 때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뭘 통해서? 안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동산은 249조에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죠. 선의 취득 제도가 인정되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다. 선의 취득 규정 때문에. 부동산은 선의 취득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원칙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민법 지식이 쌓여지시면 네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요. 공시 원칙, 공시 원칙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우리 시험에 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이 돼요. 왜? 선의취득 규정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은 선의취득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 이거는 좀 이따가 보실 거고요. 등기제도의 이원화. 등기제도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시요. 등기는 건물등기, 토지등기 둘로 나눠져 있죠. 따라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선진국은 부동산은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조만간 없어질 것이니까. 토지만 부동산이에요. 선진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와 일본만 특이하게 부동산을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등기 기록과 대장의 이원화. 이건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부동산은 등기부가 존재하죠. 그리고 대장도 존재하죠. 맞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렇죠.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적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고 해서 이 등기기록과 대장의 이원화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국가배상 책임을 좀 보겠습니다.